이렇게. 혜윤씨도 그런 기억 하셨어요? 네, 저는 되게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어요, 이것 때문에. 뭐, 터치했는데 제가 그걸 사전에 못 듣고 첫 번째 이제 팬분들에게 악수를 해서 인사를 하게 된 거예요. 예. 근데 이제 사회자분이, 아, 현주 씨가 뭐, 터치를 악수로 바꿨습니다. 그러니까, 와, 이렇게. 그래서, 와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그날 허리 부러진 거예요. 만번 했어요, 만번. 예. 우리는 시작은 이게 뭐, 하이터치 얘기는 게 스타분들하고 팬들 사이에. 좀 생소하죠. 예, 낯선, 예, 예, 그, 팬미팅 문화인데. 뭐, 허마 씨도 사실은 일본에서도 굉장히 김민희 선수로서도 이제 굉장히 사실 유명하지 않습니까? 예. 저 같은 경우에는 힘이 조절이 안 돼서. 저한테 차라리 안아줘요. 이게 더 기억이 남는데요. 갈비뼈 으스러지겠는데요. 자, 여러분, 이 이야기에 여러분 댄스를 얹었답니다. 댄스도 점수에 들어가는 거죠. 가능이 되는 거죠. 예. 한 박수 마시기 바랍니다. 예.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실 예전에 준호랑 한번 자연스럽게 배틀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한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. 아? 어디서? 그 석천형 가게에서. 우리 봤는데 그래 어떻게 됐어요? 예. 예, 갑자기 준호가 화려하게 무빙을 하더라고요. 거기서 갑자기? 예, 그래가지고 치고 나가요? 예, 그래가지고 보여주다가 좀 무리를 좀 많이 했어요, 제가. 사람이니까 지기 싫죠? 네, 좀 더 멋있는 거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가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갑자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. 알고 보니까 병원에 가니까 다리 인대가 늘어났다고. 진짜? 그때 대결은 누구의 승리로 지났습니까? 에이, 그건 승리를 할 수 없죠. 네, 그때는 되게 둘 다 호응을 받고 딱 끝났었어요. 누구에게 다 기립박수 받고? 예. 네, 네. 호응이 대단했나요? 네, 그렇죠. 그게 결정을 짓지 못해도 선보 여기서 원해요! 당황스럽다. 왕수왕전이니까. 아, 근데 하나 진짜 준비 안 했는데. 예. 네. 큰일 났네, 이거.